그러면 연기를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? 아니 처음에는 재미가 붙어서 먼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확실히 이제 저도 좀 더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아예 못할 정도로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 콘서트 준비나 앨범 준비에 매진해서 했던 것 같아요. 아 싫어. 반전을 줘야지. 난 반전을 좋아. 그렇지. 앨범마다 사실 그 컬러를 저희도 좀 정하고 나와요. 예를 들면은 그 지난번 바우치 앨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더 비비드한 컬러들을 좀 앨범에도 그렇고 저희 어떤 그런 색으로 좀 표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블랙이랑 레드로 조금 아니 좀 다크하게 컨셉을 이번에 뭐 앨범도 그렇고 투어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이게 하지 말라고 오해한다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너 막 말 못하게 막 그런다고 오해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피곤한데 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멈춰있는 느낌 들어서 그게 되게 싫을 때가 있어요. 차라리 막 정신없고 바빠서 내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조금 멤버들한테 얘기를 하는지 진짜 코피가 나는 거예요. 그 샤워하는데. 그래서 열심히 되게 준비했어요. 뭘 느낀다고 그래야 되지? 살아있는다는 걸 느낀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뭔가 그 느껴지는 게 있어요. 바쁘고 집중하고 정신없이 일을 해야 그래서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있어요.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.